자, 이렇게 됐는데 뭐 강도 감소에서 파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뭐 전형적 문제가 되겠죠. 예. 파이를 구하는데 뭐 이거 파이가 주어진 이 단면은 뭐다? 인장 지배 단면이냐, 압축 지배 단면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따라서 이제 그러한 지배 단면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 이때 가장 먼저 이때 예. 순인장 면유율을 알아야 되겠죠. 17론 t는 3의 c분의 dt-c다라고 하는 것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추위치 c가 뭐다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죠. 이때 그래서 c를 구하는 대신은 또 뭐다 예, 베타와 문의 a가 되겠죠. 예. 또 a를 또 주지 않았습니다. 또 a를 또 구해서 하겠죠. a는 단철근 즉 사각형부이기 때문에 0.85fck에다가 b분의 asfy가 되겠죠. 이때 그래서 FCK 대신에 뭐다? 이 대신에 뭐 28을 대입을 하고, 예. 그 다음에, B 대신에 뭐다? B 대신에 단면 폭이 이제 300이죠? 예. 여기다가 300 대입하고, 예. 인장 측은 그냥 뭐다? 2710이죠? 요거 대신에 2712 대입하고, 예. FI가 400이 됩니다. 예. 요건 이제 대입해서 이제 뭐, A를 계산을 해 봤더니 이제, A 값이, 자, 이때, 151.9, 뭐, 대략 뭐, 151.9mm인데 뭐 그냥 151로 해도 됩니다. 이거 예. 자 이렇게 놓고서 해봤더니 이제 이때 뭐 C는 뭐다. 자 베타는 뭐다. FCK가 28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다. 베타 값은 뭐다. 예, 0.85가 되겠죠. 이 값은 0.85. 예. 151.9 나누기 0.8 하니까 중추위치가 대략 178mm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뭐 D 대신에 이건 1단 배치이기 때문에 DT하고 T는 같다. 그래서 D가 450. 그래서 이때 0.003에다가 자, 이것이 C가 178에다가 450에다가 178을 하게 되니까 순인장 변율이보다 0.0046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이제 변하고 하는 단면이죠. 그렇죠? FY가 400일 때 임장 지배 변율 한계 값이 뭐다? 이것이 0.005이고, 예. 그 다음에, 이때 압축 지배 변율 한계 값, 예. CCL, 일명 우리가 항복 변율이죠. 0.002고, 그 다음에 이때, 휩쓸론 T가 뭐다?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0046은 뭐다? 005하고 002 사이 있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변하고 한 단면이다. 따라서, 파인 우리가, 예. 0.65에다가, 플러스 0.2에다가, 그 다음에 인장 지배 변환율 한계값 FI가 401대 그 다음에 항복 변환율 0.002가 되겠죠. 마이너스 항복 변환율에다가 그 다음에 요 변환율 갖다 그대로 쓰면 되겠죠. 0.0046으로 이게 변화원일 때 파이 값이죠. 해봤더니 뭐 답이 0.81로 이렇게 나왔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정답은 2번으로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1476로 이렇게 가버리고 이제 이때 자,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 특징을 보죠. 특징 꼭볼 것마다 항상 요 파이를 물어볼 때마다 항상 거의 뭐 C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거의 주지 않죠. 예. A 주면 좋은데 A도 잘안 주죠. 그래서 항상 A 구하고 C 구하고 휩쓸은 T 구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예. 요게 출제된 이거 다 줘버리면 또 문제로서의 별로 가치가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자, 보시고 뭐 전형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3번은 이제 옹벽 뭐 항상 한 문제가 되겠죠. 예, 3번에서 일단 뭐 요거는 뭐 간단한 거라 가지고 이제 좀 정답 몇 번이지? 2번입니까? 2번. 부벽시 옹벽의 측면벽 뭐다 접하는지 아니죠. 이때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이때 3변 치지죠. 이때 3변 전면벽이니까 이제 보이시죠? 3면 지지된 뭐다? 이때 이방향 슬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정답은 2번이다라고 하는 것. 예. 그럼 뭐 그저 또 점수를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됐고. 예. 자, 4번 강도 설계법의 기본 가정상이다. 틀린 것인데 이때 뭐 정답 몇 번이죠? 이때 이 3번입니까? 예, 3번. 아, 예. 요 3번에서 보니까 이때 응적이 뭐다? 이때 제가 읽기 다 귀찮아 그렇습니다. 예. 이때 뭐 기출문제 풀이니까 예. 이론을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자, 이상일 때마다 하려는 아니죠. 이때 이런 이야기죠. 이때 예.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철근의 응력이 뭐다? 철근의 응력이 예, 항보 응력보다 적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철근 응력이 항보 응력을 초과할 때. 자, 이럴 때 철근의 응력은 뭐다 이때? 우리가 이제 철근의 배능률에다가 탄성계출 급한값을하고 만약에 넘어갔다 이상이 될 때는 뭐다? 철근의 응력은 그냥 항보 응력이다. 그러니까 2번이 잘못이지. 철근 응력이 FY 이상일 때마다 철근 응력은 그냥 그 변형이죠. 오탄의 예, 변형입니다. 변형. 예, 변합니다. 변형률에다가 1을 곱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뭐다? 예, 항복 응력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요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이하일 때마다, 이하일 때는 이때 이것이 변형률에다가 탄성계출 곱하는데 넘어서 가면 뭐다? 이때 가죠. 그래서 요 그림들이 뭐다? 이렇게 되죠. 그게 또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거죠. 자, 강도 설계법에서 철근의 응력 변형 선도가 되겠죠. 자, 이것이 여기가 항보 응력이고 여기가 항보 변형이죠. 요 사이죠. 요 사이에서의 응력이죠. 이 사이의 철근 응력보다 응력은 해당 변형률에다가 탄성계수 이 사이고 요 사이의 응력은 뭡니까? 무조건 뭐다? 예, F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 드립니다. 자, 보시고 예. 정답은 3번이고 예.